안녕하세요. 좋은 아빠 되기 연구소 연구소장 양박입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컨셉이지만 지난번 영상에 반응이 좋아서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빠가 말만 하면 우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영상으로 보시죠. 민지야, 울지 마. 아빠가 잘못했어. 울지 마. 오, 아빠야, 내가 말만 하면 우네. 내가 말을 안 해야지. 하루 안 돼도 우네. 저는 그냥 말만 했는데 아이들이 울었어요. 아빠가 어떤 말을 했길래 저렇게 서럽게 우는 것일까요? 재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민지야, 지금 아프잖아. 이렇게 심하게 놀면 안 되잖아. 왜 이리 심하게 놀아? 아프면 또 병원 가야 되잖아. 이제 심하게 놀지 마. 알았지? 무엇이 문제일까요? 부드럽지 못한 말투와 비난, 그리고 공포감을 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선된 영상으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민지야, 지금은 몸이 안 좋으니까 조금만 살살 놀았으면 좋겠는데 민지 생각은 어때? 어떤가요? 이전보다 부드럽게 원하는 반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육아에는 정답이 없지만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겨주신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